그런데 이렇게 생긴 치과 뒤에는 사실 치과 의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치과라고 그러기 참 그래요. 작정을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의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 치과 임플란트 피해 3년간 170여 건 환급 분쟁도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요 신청 이유가 뭐냐? 시술 관련 부작용, 뭐 수술 잘못됐다 이런 얘기겠죠. 부작용 유형이 뭐가 있냐 그러고 봤더니 이빨이 잘 안 씹혀요. 21%.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15%. 임플란트 테두리에서 염증이 생겼어요. 14% 정도의 순이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 교합 이상 잘 안 씹혀요. 잘 씹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안 씹히면 치과의사가 잘 씹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잘 안 씹히세요? 그럼 새로 만들어 볼까요?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씹히는데도 안 씹힌다고 계속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치과의사가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도 안 씹히는데 치과의사가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치과의사하고 환자 간에 감정상한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추측은 들어요. 이건 이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로 그 옆에 있는 주위 염증 발생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딱 물질 못한 거죠, 임플란트를. 왜요? 염증 때문에. 그런데 이 임플란트는 왜 하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가 망가져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망가지느냐고 보면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아 없어져서 그래서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뼈가 없으니까 인공뼈도 집어넣고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칫솔질이 달라지고 자기가 이 임플란트 관리하는 능력이 달라져야 돼요. 그 환경 자체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잇몸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빠졌는데 거기다 임플란트를 새 걸 꽁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부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치과의사의 문제를 따지자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급급할 게 아니고 이 환자가 임플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잘 가르치고 입안 환경을 개선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심어야 빨리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생각을 누가 할까요? 임플란트 심어서 돈 벌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이 할 겁니다. 그런 치과의사들이 뭘 해요? 광고를 하겠죠. 내가 저 집보다 조금 더 싸니까 이리 와 이런 광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집에 환자들이 가면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았다. 자, 그러면 100만 원 밑에짜리가 41.9%에다가 12.3%를 더하는 거죠. 되게 높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치과에 가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 치과는 뭘 하겠어요? 심고 막 싸게 받아가지고 심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갑니다. 그 도망이 갔으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 33%. 그 다음에 선납 진료비 환급 분쟁은 11건에서 3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치과 뒤에는 사실 치과의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가 치과를 근사하게 빌딩에다 차려요. 1층부터 막 5층까지 또 10층까지가 10개층의 치과예요. 그런데 그 뒤에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를 고용을 해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 고용되는 치과의사들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치과라고 그러기 참 그래요. 작정을 한 거죠. 자, 광고를 열심히 때려, 마케팅용을 써, 그런 다음에 치료비를 선납으로 받아. 우린 선납으로 받을 수 있어. 왜? 딴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150만 원인데 나는 60만 원을 해줄 거야. 그럼 60만 원 선불로 내.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거죠. 그럼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50만 원 이하 12.3%,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이하 41.9%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 이 임플란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치과입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 다음번에는 임플란트도 심고 그 위에다 머리도 올렸고 그 머리 올리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가 씹히지 않아요는 밑에 부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검사와도. 그 머리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비용들은 돌려줄 수가 없고 그 머리에 관련된 비용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미 시행한 검사와 임시 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서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사례다. 이 얘기는 그 머리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이 커요 라고 치과의사가 얘기했는데 과도하게 공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은요. 그 임플란트 비용 중에 제일 비싼 비용이 뭐가 되겠어요? 수술비겠죠. 임플란트는 그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그 비용은
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뽑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위에 머리만 바꾸면 됩니다. 아울러 잇몸뼈 구강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아가씨와 혹은 아저씨와 그런 거죠. 무슨 제가 여기 상담실장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상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시술 계획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돼요. 또 계약 내용도 잘 봐야 됩니다. 시술 계약 전에 과도하게 이벤트 할인을 한다든가 시술비 전액을 선납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대부분 다 이상한 곳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사도 환자를 믿어야 되니까 자, 임플란트 치료비가 200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은 먼저 선불로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50만 원을 받고 머리까지 다 올라가면 나머지 50만 원을 받겠습니다. 이게 공사할 때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치료비 납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 치료받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임플란트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70여 건밖에 그것도 3년 동안입니다. 없었다는 건 주변부에 임플란트의 시술 성공 사례가 매우 높고 환자의 불만은 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들이 정상적인 치과 치료를 하지 않는 과도한 이벤트를 하고 광고를 하고 큰 건물에서 여러 명의 의사를 데리고서 시술비 전액을 납부시키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치과에서 주로 생겼다는 겁니다. 광고하는 치과만 피해가도 절반은 성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